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쇼핑 난민이란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동네마트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서 생필품 사려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 노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냥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도쿄 김승 필드파운입니다. 시외곽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생필품 가게입니다. 그런데 가게 상호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동네에 가게가 없어져 노약자들이 생필품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자 몇몇 주민이 직접 나서 비영리법인을 만든 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원래 슈퍼마켓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은 18년 전 영업을 그만뒀고 그뒤 편의점이 들어섰지만 편의점도 영업이 잘안 되자 7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前はコンビニがあったんだけど、それがなくなって何もなくなったから、結局買い物行くのが大変だったわけよ。유통업체가 철수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입니다. 50년 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땐 마을에 4천 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지만 이제는 주민이 1,900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40%는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もうここにお店が無理って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それでここに空き店舗として3年ぐらいは空いてましたかしら。NPO 法人を建てて、ここを借りて。일본에서 먹거리를 사기 위해 5km 이상 가야 하는 이른바 쇼핑 난민은 이미 4년 전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자체가 쇼핑 버스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생필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SBS 김승필입니다.